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에드포스 인사이트 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오종욱입니다. 네, 팀장님. 아, 원래 송은강 대표님 혹은 이유 대표님이 한 번도 두 분이 다 동시에 빠지신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네. 오늘 초유의 두 분이 빠지시는 사태가 발생해서 네. 예, 제가 처음으로 인트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 그 캡스톤 파트너스의 주포이신 예, 오종욱 팀장님께서 네. 예, 직접 또 참여. 예전에 몇 번 참여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예전에 하실 때 방송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젊은 피가 질문을 잘한다 이런 얘기들 네.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활약을 기대하면서 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모신 분이 네. 제가 알기로는 송 대표님이 아주 어렵게 맞습니다. 섭외를 하신 네. 네, 네, 분이신데 성함도 특이하시고 네. 네, 일단 박별터 대표님이시고 네. 회사 이름은 시드로닉스 네. 네, 시드로닉스의 박별터 대표님이신데요.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일단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자율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시드로닉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인공지능 자율 운항, 운항. 운항. 주행도 아니고 주행 자율 네, 운항, 운항 네. 서비스를 하고 계신 네. 예, 시드로닉스. 네. 일단 시드로닉스라는 회사 이름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합성어 혹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운항 아까 네. 말씀해주신 운항이기 때문에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다에 그다음에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하늘에서 떠다니는 이제 무인 항공기를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쵸. 과거에는 좀 넓은 의미로서 약간 네. 무인화 시스템이 또 드론으로 불릴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바다의 무인화 네. 시스템을 이제 닉스 그러니까 네. 그 항문에 보면 뭐 피직스라든지 보면 그렇죠. 이제 이게 붙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네. 이제 시드로닉스 해서 바다의 네. 무인화를 네. 개발하는 연구 개발하는 아, 회사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아, 저는 이 명함 받으셨지만 로고도 정말 이 고래의 느낌도 살짝 나면서 맞습니다. 헤엄치는 바다의 느낌도 나면서 이 로고를 네,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시드로닉스 바다의 네. 무언가를 탐지하는 느낌 그렇죠. 그런 아 정확하십니다. 네. 일단 저는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구체적 질문들로 들어가면 대표님 말씀 주신 걸로 두 가지가 궁금해졌는데요. 하나는 사실 AI가 되게 뭐 핫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행도 사실 쉽지 않아서 네. 여러 난관이 있고 사실 물론 이제 상용화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그 커다란 배가 망망대해 움직인다는 건 또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AI도 하실 수 있고 그 이 운항에 대한 자율 운항도 가능한 건지 뭐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자율 운항이라는 것이 자율 주행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요소 기술들이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이 기술들을 사실 대학원에서 좀 연구를 했었고요. 아, 저희는 이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학원에서 동기들이 모여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율 운항에 대한 기술의 기본 요소들은 저희가 이미 네. 대부분 다 연구 개발한 거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정확히 하진 않았으나 소형이든 대형이든 어떤 요소 기술의 핵심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해결이 됐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네. 단어를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딥러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물 인지가 가장 큰 이 걸림돌이에요. 바다에서도 이제 어떠한 장애물을 판단을 할 앞에 네.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때 뭐 레이더라든지 뭐 AIS라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좀 일반인 네. 분들도 알고 네. 계신 그러니까 선박들은 자신의 위치를 VTS라고 하는 그 관제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네. 보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선박이 보고한 정보들 다 모두 다 불러드리거든요. 네. 뭐 그런 정보를 가진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장애물을 판단해서 알아서 잘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들이 캐치해낼 수 없는 장애물을 어떻게 캐치해낼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영상 기반으로 아직도 선장님들이 망원경이나 눈으로 열심히 보시고 그쵸. 계신 부분들을 우리는 그 부분을 대체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영상에서 모든 장애물을 다 인지를 하고 대략적인 거리까지 판단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개발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저희가 거의 2년, 저도 캡스톤에 3년 정도 네. 있었는데 만났던 스타트업 많이 중에, 보셨을 텐데 네. 네,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 중에 생소한 하나. 분야죠. 네. 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막말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전혀 이게 뭔가 들어본 적이 없는 네. 그래서 네. 요 분야에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도 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그렇죠. 존재하는지도 네. 궁금한데 예를 들면 지금 시스템 없이는 선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더 효율하게 개선하고 거죠. 있는지 이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기존의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좀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네. 현재 운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보면 바다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 바다인데 거기서 운항을 할 때 계속 앞을 보고 있어야 돼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열심히 옆에 타본 결과 선장님들은 전방 주시를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심지어 자동차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안을 많이 움직이다 그렇죠. 보니까 부표라든지 뭐 여러 조그만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물에 걸려버리면 배가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고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치, 상황이에요. 집중이 떨어지면 또. 네. 예, 뭐 영국의 뭐 보험회사에서 낸 통계를 보면 전 세계의 그 대형 선박의 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 4분의 3 정도가 사람의 실수, 그러니까 운항 부주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부산에서 아, 그렇죠. 러시아 그 선장께서 꽐라대셔가지고 네, 네. 그것도 좀 부주의라고 네, 네. 부주의라고 지나친 네. 부주의였죠.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그 기존의 센서의 성능을 높이는 일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졸음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또 솔루션이 나오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선장님 눈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컨셉이었고 근데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완벽하게 자율운항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다 무인화가 되고 자동화가 돼야 그렇죠. 전체적인 선박이 자율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딱 그 선장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자율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술들을 어느 정도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박의 자율운항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율운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운항을 하고 계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운항 보조 시스템으로서 이 여기에 있는 자율운항 기술 일부를 차용을 해가지고 지금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선장님들의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기 위한 보조 시스템으로서 또 네. 제품을 개발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실제로 뭐 정말 그 운항 자체가 완전 자동화되어 거기에 선원들이 없어진다거나 네. 선장님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인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인원 뭐 인력이나 리소스의 변화는 사실 크게 없는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뭐 네. 그러면 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써야 되는 이유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선장님을 도와서 뭐 주의 집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 사항을 더 빨리 발견한다든지 더 정확히 그렇죠. 발견한다든지 네. 이런 네. 부분을 뭐 수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장점이 이 시드로닉스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장애물 탐지 능력이 일단 뛰어나다는 것. 그러니까 네. 레이더나 아까 말씀드린 AIS 같은 것들이 이제 탐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제가 정확한 인식률은 이제 저희 CTO한테 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네, 되는데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으로 인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의 기준. 네. 선장님은 99% 인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이제 통계상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상 인식에서 점점 사람을 뛰어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 즉각적인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선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무게도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멀리서 미리 제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걸 좀 AI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기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할 때 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센서나 이런 것들을 고도화해서 알람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른 대체제들이 있을 건데 그게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 역할이 뭐 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불분명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좀 네. 어떠신지 네. 궁금하네요. 네. 좀 얘기가 계속 조금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겹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영상에 커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역을 커버하는 게 바로 레이더라는 제품입니다. 네. 근데 레이더라는 것이 이제 분해 능과 또 거리 그다음에 뭐 이 그 사물의 어떤 반사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장애물이 멀리 있는 것들이 큰 것들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레이더로 충분히 식별이 네네네.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 조그만 어선이라든지 혹은 레저보트라든지 우리가 수상에 탄 제트스키라든지 혹은 이런 부표, 그러니까 바다 아래 그물을 보통 어부들이 이제 어부님 설치를 하실 때 위에다가 부표를 놓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레이더에 잡힐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영상으로는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모든 센서를 다 대체하고 영상 하나만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영상이 커버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배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닐 수 있으나 그 부표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그물 같은 게 문제가 돼서 못 봤을 때는 사실 배에 치명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고 금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일부 비용을 더 든다 하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훨씬 생기는 거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드로닉스가 워낙 좀 이제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쭉 전반적인 얘기를 여쭤봤고요. 그럼 이제 사업적인 거로 들어가서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 지금 예를 들면 뭐 클라이언트 정말로 뭐 어선 몇 대를 확보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선장님을 확보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는 건지 지금 말씀 주신 이 사업은 어떤 정도 수준의 상용화를 하고 계신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저희 첫 번째 제품은 시장에 내놓은 첫 번째 제품은 저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영상 시스템을 항만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항만에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배를 인식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항만에 국제 항만에 들어오는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도선사와 선장분들이 이제 저반 주차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부두와의 거리라든지 다가오는 속도에 대한 측정에 대한 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오래된 경력과 감과 굉장히 뛰어난 실력으로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카메라만 딱 항만에 달아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해양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카메라 갖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을 인식을 하고 그 선박과 부두 사이의 거리, 다가오는 속도 그리고 선박이 접안을 하고 있는데 앞에 정박되어 있다든지 혹은 옆에 막 끼어들려고 하는 선박이 혹시 행여나 있다면 여기 사이의 거리와 경보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했고요. 그걸 개발해서 이거는 지금 울산항에서 지금 저희가 POC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POC 단계까지. 그러면 첫 번째 제품이 이제 준비는 되었고 POC 단계 정도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실 그다음에 그런 뭐 적용된 사례나 어떤 배가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POC를 하게 된 과정까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품을 어떻게 세일즈 하셔서 지금 POC 단계까지 가셨는데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자율 운항의 개념으로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외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약간 좀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대형 선박으로 가려다 보니까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좀 바로는 진입할 수 없는 약간 그런 한계성도 있어서 이제 중간 단계에서 무언가 우리가 지금 선장님들의 어떤 보조 시스템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서 계속 이제 아이템을 개발하고 시장에 계신 분들을 계속 만나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를 배에 달아서 접안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다 감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선박에 싣는 순간 모든 게 다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도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인증 같은 것도 굉장히 꼬일 그렇겠네요.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배에다가 이걸 인티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이 이제 혼자 바로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고민 한 끝에 그렇다면
선박이 장애물을 가장 만나는 많이 만나는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판단해봤을 때 네. 그건 이제 육지와의 그 거리 그 다음에 네. 교통의 밀집도 이 두 가지로 봤을 땐 항만이거든요. 그래서 항만에서 그 육지랑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그럼 접안에 관련된 순간에서 위험도를 낮춰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선사님도 만나보고 항만공사 이제 그 직원분도 만나 뵙고 뭐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솔루션을 여러 항구에 보급하는 게 네. 1차적인 목표라고 네.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배에 이거를 좀 들어가야 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계획들은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어떤 솔루션으로 뭐 예.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카메라를 그대로 배 주위에다가 달면요. 배에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보면 요새 이제 어라운드 뷰를 쭉 예. 그 차 주변에 있는 영상을 마치 위에서 보는 것처럼 봐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카메라 센서를 이제 배에 여러 군데 이렇게 달아 놓으면 배 주변에 대한 영상을 한눈에 보여주면서 이제 그 장애물이 다가왔을 경우에 워닝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뭐 아직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이제 모 중공업과 함께 이제 이거를 역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이면 한 3, 4개 정도 때문에 확률은 25% 이상 된다는 걸로 네, 네. 그것도 POC를 준비 중이다. 예예. 예, 예. 그 저도 이제 그래서 그걸 이어서 그 질문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너무 잘 알겠고 저는 부가가치가 되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배나 이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그만 거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네. 그 네. 손실이 네. 크니까 근데 또 역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동차에도 저도 비싼 차를 타보니까 어라운드 뷰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카메라가 분명히 위에 설치한 게 아니고 옆에 네. 있는 대여섯 개를 가지고 마치 입체 화면을 만들어서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제 차 주변에 360도를 예, 예.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이미 사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미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CCTV나 이런 거 관련된 회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에 대한 어떤 그 물체 인식이나 분석은 꽤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사실 시드로닉스는 아까 해안 뭐 그 이 항만에 특화된 부분인 건데 네. 그 두 가지가 과연 전별력이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제 느낌에는 대기업이라든지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라운드 뷰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관련 회사라든지 네. 이런 데가 시드로닉스보다 오히려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뭐 차별점이나 이게 항만이나 바다에 관련해서의 뭐 특이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저희가 장애물 인식인데요. 보통 요새 이제 그 장애물 인식을 딥러닝으로 했을 경우에 네. 디텍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영상에서 뭐 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박스가 쳐지면서 여기 컵이다라고 하는 그쵸, 그쵸. 박스 쳐지는 네네. 게 디텍션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경계를 정확히 다 따주는 것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항만에서 배가 다가오는 배의 어떤 정확한 속도와 거리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박스로 쳐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확히 윤곽까지 그 구분해 줄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이 돼야지 네. 정확한 그 라벨을 가지고 저희가 측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회사들에서 뭐 딥러닝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바다 쪽으로 온다고 했을 경우에 네. 결국 뭐 또 학습 데이터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튜닝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디텍션 단계까지는 금방 따라올 수 있겠으나 이제 세그멘테이션 단계까지 저희 걸로 따라온다고 한다면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컨셉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서버에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선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네. 무슨 어디 서버랑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 어떤 그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서 네.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정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딱 말씀하신 대표님 그러면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 그냥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어떤 네. 하드웨어적 장치 마치 무슨 블랙박스 네, 네, 차량용처럼 네. 그런 제품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 지금 제품이 되어 있는 건가요? 크게 보시면은 지금 있는 제품은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네. 그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이제 저희가 자체 설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애물을 인식해서 그걸 분석해주는 모듈이 하나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여러 대의 카메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대 모아서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떤 가공을 해줄 수, 기본적인 가공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중앙 서버 같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되게 가볍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마어마한 서버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그 안에서 다 돌아가 온보드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뭐 세트가 있는 건가요? 네. 예. 홈쇼핑에서 고등어 네. 세트 팔듯이 예를 들면 여섯 개의 카메라와 뭐 하나의 메인보드 뭐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섯 개인지 어떻게 아 그런 거야?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대부분 여섯 개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진짜로 그 하드웨어까지 포함된 건데 예를 들면 네. 만약에 아까 이미 뭐 항만의 POC 단계까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 아까 1호 첫 번째 만든 제품의 뭐 가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뭐 어저께도 부두 운영사와 함께 네. 이제 좀 협상을 좀 했는데 네. 그거는 또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네,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직은 비밀. 뭐 얼마 때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뭐 100만 원 이하 때면 어떻게 좀 하나 사보거나 이런.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 수백만 원도 아니고요. 아, 네. 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야,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저는 역으로 또 대표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물체에 대한 어떤 속도나 네. 실제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거의 전문 그 지금 대표님도 PhD 박사시고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역으로 또 반대로 아까 꼭 해양이나 뭐 선박에만 머물 일이 아니라 뭐 아까 자동차라든지 뭐 온라인에 뭐 이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되면 네. 뭐 예를 들면 뭐 집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되게 넓을 것 같거든요. 반대로 네. 우리 쪽이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그 공동 창업자들끼리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인데 네. 매력적인 만큼 레드오션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서 했던 것들이 또 이제 그 선박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시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쪽에서 분명히 그 사용자들의 니즈는 있으나 그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네.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아, 여기 네. 지금 우리가 여기 네. 들어가서 이런 컨셉으로 진입한다면 우리가 세계 원탑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했죠. 이 해양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블루오션을 찾아가죠. 그러네요. 오션으로 갔습니다. 네, 오션으로 직접 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